좁은 공간을 활용해서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아이디어도 같이 도출을 하고 굉장히 넓은 공간을 청년들이 함께 쓰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소통이 자유롭고 3D 제작을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. 다양하게 뭐 피규어를 제작한다든지 사업 아이템들을 구상하고 만들어낸다든지. 안녕하세요. 저는 이색 복합 문화 공간인 더디케이 대표를 맡고 있는 김동현이라고 합니다. 포천시에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좀 마음 편하게 갈 수 있는 공간들이 없다고 생각해서 지역에 있는 청년들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떤 공간들이 만들어지면 좋겠는지 의견을 들었고, 그러면 공간으로 가보실까요? 소개해드릴 첫 번째 공간은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쉐어오피스 공간을 저희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들어오시죠. 이 공간이 저희 DK 컴퍼니 회사와 또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쉐어오피스가 합쳐진 공간으로 기획된 공간인데요. 이 공간은 저희 음악하는 친구들이 좀 좋아하는 공간인데요. 본인 앨범을 제작하기도 하고 또 녹음을 하기도 하고 3D 제작을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. 다양하게 뭐 피규어를 제작한다든지 본인 그 사업 아이템들을 구상하고 만들어낸다든지 굉장히 넓은 공간을 저희 청년들이 함께 쓰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소통이 자유롭고, 두 번째 공간은 셀프 스튜디오로 운영하고 있는 공간인데요. 자유롭게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저희 스튜디오로 활용하고 있고요. 본인 프로필이나 셀프 촬영을 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었고, 첫 번째는 한 공간 안에서 다양한 어떤 문화를 접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첫 번째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. 어떤 청년들만의 공간으로 두 번째 장점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, 또 세 번째는 자연스럽게 만나고 또 협업하고 또 창업을 하고 꿈꾸고 할 수 있는 좀 개방적인 공간이라는 게 세 번째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포천시에 창업에 관심이 있건 꿈이 있는 청년들과 좀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네트워크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저희 더디케이라는 공간에 오셔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꿈을 무궁히 펼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더디케이 대표 김동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